만약에 그런 경우시라면 소금 없는 집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금에다가 그리고 고춧가루 네, 한 숟갈 정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섞어 놨어요. 그래서 안에는 이제 굵은 소금, 맛소금 안 돼요. 예, 그뭐또 그리고 요즘에는 소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쵸. 막 비싼 천일염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. 안녕하세요. 나라 대신궁 나람 나라신당의 명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때들이 있더라고요. 이상하게 자꾸 될 일도 안 되고, 자꾸 사람 간의 다툼도 생기고, 집안만 오면 좋지도 않고 막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때를 좀 원인을 찾고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첫 번째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과 최근에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가? 그리고 최근에 내가 뭐안 좋은 곳을 다녀온 적은 없는가? 또세 번째는 집에 새로 들어온 물건이 또 없는가? 또네 번째는 어떤 그 집안에 안 좋은 부고 소식을 들었다든지 우리가 상갓집을 가야지만 상문 부정은 꼭 아니거든요. 귀로 들어도 부정은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입으로 뱉어도 상문의 부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어떤 부고 소식을 또 들은 게 집안 가까이 없었는가?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내가 조금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돈이 좀 많이 나갔는가?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보시고, 뭔가 모르게 집이 왔을 때 편안하지가 않고, 옛날에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좀 편안했는데, 요즘에는 집에 들어오면 잠도 좀잘못 자겠고, 잠을 자도 좀 깊은 잠을 못 자고, 선잠 자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, 또 아니면은 이 집에 있는데 뭔가 모르게 소름이 조금 돋는다든지, 매일같이 화장실을 가는데도 불구하고, 가끔씩 양치를 하는데 조금 오싹하다든지, 기운이 조금 음산하다든지 그런 조금 느낌이 든다. 뭐 그런 약간 우리가 모르게 머리가 삐죽삐죽 좀설 때가 있잖아요. 만약에 그런 경우시라면 소금 없는 집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금에다가 그리고 고춧가루 네, 한 숟갈 정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섞어 놨어요. 그래서 안에는 이제 굵은 소금, 맛소금 안 돼요. 예, 그뭐또 그리고 요즘에는 소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막 비싼 천일염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시장에 가시면 굵은 소금 한 봉지에 3,000원씩 팔아요. 김장할 때 배추 절이는 소금입니다. 굵은 소금에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요. 섞어서 들어오는 신발장이라든지 현관 입구 그리고 방에서 잠을 잘못 주무시면 방에다가 우리 보통 침대 옆이나 서랍장 같은 거는 보통 다 있잖아요. TV 다이나 그렇죠. 이런 쪽에다가 요런 거를 조금 올려두시고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베란다나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놔두시고 일주일 뒤에 버리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.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 소금이나 고춧가루 매운 향 때문에 예, 귀신이 달아난다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무속인이 아니니까 뭐안 좋은 기운이 있어도 막 쳐내고 이런 게잘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소금과 고춧가루의 기운은 액을 막아주고 또안 좋은 부정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또 사실 이제 굿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소금이나 고춧가루 물을 버리듯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부정을 거둘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상하는 게 아니라서 뭐 일주일 정도 놔두셔도 무방하거든요. 절대로 음식에 다시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일주일 정도 딱 집안 곳곳에 두셨다가 일주일.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